디자인 이런 것들을 주로 제가 다 해왔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아톰이라는 로고를 만드는 것도 이제 제가 했었고, 왜냐면은 그때는 디자이너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애터미 로고에는 설립 배경과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을 상징하는 아톰, 그리고 원형 띠와 화장품을 상징하는 한자 미를 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의학과 과학 첨단 이미지를 담고 있고요. 블루 컬러에는 미래 지향적 희망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객 회원분들의 성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향을 잡아야 되고, 시대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은 그 시대에는 잘 맞았던 디자인도 이렇게 뒤지게 되면은 왠지 촌스러워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고객분들은 브랜드를 디자인으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브랜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디자인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쪽에는 조그만 투자를 해도 제품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웃풋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터미 생활환경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로 인가를 받게 되었고요. 디자인 전문인력 10명과 디자인 전문 사무실, 그리고 전문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로 인가를 받게 되면 정부 지원자금, 그리고 정책자금들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지원 활동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애터미 디자인팀은 제품의 외관이나 사용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하면은, 디자인 연구소로 개편이 되면서 고객들이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뭐 촉각이나 시각적, 청각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애터미화시키고 연구 개발하는 발판의 장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느끼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개선돼야 되겠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좀 더 찾아 나갈 수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딱 보고도 아, 애터미 제품이구나, 아, 이런 디자인 애터미 제품은 정말 품질이 좋더라, 믿을 수 있더라 하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디자인 쪽에서 지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패밀리룩이라고 하면 애터미 제품이 하나로 보여지는 하나의 브랜드, 즉 친한 가족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터미는 화이트와 블루 컬러를 기본으로 서체나 레이아웃 등의 전체 제품 라인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요. 애터미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와 블루만 봐도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 누구나 애터미임을 알 수 있도록 애터미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회원분들께서 제품에 자긍심을 가지고 쉽고 편리하게 홍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자인 그 자체로서 상품화가 되는 시대이니만큼 저희가 각 해마다의 트렌드를 반영시켜드리고 또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플함은 어렵지 않아요. 많이들 요구하시는 게 심플함 속에서 다양성을 찾아라. 그리고 저희 제품들이 다 하얗지만 그들만의 또 차별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회원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까지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미지를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그 역할을 아마 디자인 마케팅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디자인과 마케팅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생각해서 디자인 마케팅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디자이너가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최한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저희의 디자인을 알리고 많은 연령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그로 통해서 저희의 디자인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자인으로 회원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품뿐만 아니라 저희는 세미나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장에서도 현수막이나 여러 공간에서 쓰이는 그런 제작물까지도 디자인 연구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애터미스러움을 이제 전국에서 느낄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크에 방문하셨을 때 그 느낌 그대로 그때 느꼈던 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애터미 파크에 보이는 건 모두 저희가 고민한 그런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리고 절대 디자인을 빼낼 수 없는데요. 이에 맞춰 포장재 선택이나 용기 디자인을 가격적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6종 스킨케어 시스템에서 더페임을 2종 용기에서 단용기로 리뉴얼하면서 품질, 단가 절감,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어워드에 출품하여 IF, 스파크, 굿디자인, 핀업 어워드 등 다양한 국내의 어워드에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가격이 낮다고 해서 뭐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디자인이 절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가격을 낮추면서도 편의성과 디자인을 가져가는 게 저희 애터미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이 나오기 전에 목업으로도 만들어보고 연구소에 있는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직접 사용감을 체크해보고 많은 사람들의 테스트를 거친 후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사용성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고 네. 네, 글씨 크기는 제가 조정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모니터 상으로 디자인한 제품들을 이제 목업집에 맡겨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모형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을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실제로 모니터 상에 봤을 때랑 목업으로 봤을 때랑 모형이랑 색상이랑 사이즈가 굉장히 격차가 있거든요. 이 작업을 줄이기 위해 저희가 직접 와서 확인을 하고 이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디자인이란 절대 가격에 맞춘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그 연두색 병이 너무 촌스러웠기 때문에 이 하얀색으로 케이스가 바뀌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 색이 기본이 돼서 멋진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디를 가나 블루 하면 아 저거는 애터미, 화이트 하면 아 애터미다 라고 전 세계인들이 그 색만 보면 애터미, 애터미 라고 얘기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애터미가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속해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런 포장재 박스라든지 패키지, 뭐 파우치, 그다음 용기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자재로 이제 변경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물류 택배 박스에 대한 포장재를 비닐에서 종이 재질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이중 용기 그리고 3중 용기였던 거를 단용기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이런 부담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스티로폼 박스에 대한 환경적인 이슈가 좀 큰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종이 포장재로 변경하는 이런 실험들을 지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의 재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뭐 친환경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재질로 변경하는 노력들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제품 디자인을 통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애터미 스타일 아니야? 애터미 제품은 하나쯤 가방에 소지하고 싶은 자부심이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모든 연령층들이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예요. 제품을 사용하게 될 일반 회원들까지도 불편 사항이나 뭐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듣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과 가격 그리고 디자인이 더해져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고객과 회원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대중 명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